이슈와 ES 팬텀 싱어의 포텐 터진 비타 600, 포르테디 콰트로 넘을까? 팬텀 싱어의 비타 600팀 전원이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즐겁게 노래했고, 팀명처럼 높은 비타민을 선사했다. 13일 방송된 JTBC 팬텀 싱어에서는 랜덤으로 조합된 사중창 4팀의 무대가 펼쳐졌다. 결승행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최종 관문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이어졌다. 1등은 비타 600의 차지였다. 고우림, 이충주, 조형균, 정필립이 결승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연습 때부터 팀워크를 자랑했다. 피곤 땀인 이들에게 사치였다. 셜리 바세이의 라비타를 선곡했다. 이 곡은 고음이 즐비한 고난이도 곡이었다. 그러나 고음은 이들에게 중요치 않았다. 모두 우리의 팬이라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노래하듯이 노래하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결국 포텐이 폭발했고 윤상은 너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랜덤으로 만들어진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감 있었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고 마이클이 역시 너무 즐겁게 봤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팀 모두가 제게 힘과 열정 그리고 행복감을 주었다. 온전히 무대를 즐기는 한 명의 관객이 될 수 있었다고 극찬했다. 비타 600뿐만 아니라 이날 결승을 겨룬 모든 팀들이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개개인의 실력으로나 사중창의 하모니 면에서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현재 비타 600은 시즌 1 우승팀인 포르테디 콰트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노래의 선곡과 크로스오버로서의 사중창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관건.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중창의 팀워크도 중요하다. 시즌 1의 아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타 600팀 모두가 결승에 오른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조민규, 강형호, 김주택, 김동현, 배두훈, 박강현, 한태인, 안세권을 결승 진출자로 발표했다. 심해, 안현준, 임정모, 염정재는 최종 탈락했다.